다른 때보다 굉장히 쉽게 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거꾸로 한번 반문해봐. 왜 내가 캐치하는 건 뭐냐면은 지상파 방송사가 매년 KBS 같은 경우 매년 공채를 하다가 좀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한 2년 정도 선발을 안 했어. 응? 그러다가 다시 또 선발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준비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확 줄고, 왜냐면은 뭐 2년 동안 시험 안 봤는데 뭐 3년차 아 난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낚시라 그래야 되나? 빚기? 이렇게 무슨 뭐 판매할 때 보면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클릭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 나는 그거라고 봐.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저는 안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냈을 때 이 친구들이 뭐 그 문제점이라든가 뭐 그런 걸 생각을 안 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야. 왜? 바로 객관식은 객관식은 어차피 미끼용이니까 변별력이 없어. 그래서 주관식, 그 다음에 논술, 면접에서 걸르면은 최종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예년과 별차가 없을 거다 라고 자체적으로 아마 좀 판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가하기에는 기능사에서 기사 수준. 이걸 못 풀으면은 이거는 글쎄 이거는 뭐 공채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요거예요. 내가 이제 신경 쓰는 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관식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로, 제어 하나. 그 다음에 시연어나 데이터베이스 하나. 이건 뭐 거의 매년 똑같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총 네 문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결정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변별력이 없어. 이거는 여기 기능사라고 써놨지? 기능사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보는 시험이라는 거 알지? 근데 기사도 뭐 우리나라는 너무 쉽잖아.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지원율이 많이 올라갔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중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원율이 많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제 지원율이 올라가면은 어때? 지원율이 없는 것보다 좋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아 역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장이야. 뭐 근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는.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뭐 식스지가 어떻게 되고 뭐 스타 뭐 링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제 발표도 시킬 거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계획은 뭐 일단 저기 좀 기초가 끝나야 되니까 한 8월 초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8월 달에 여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컨퍼런스 내용이 다 이렇게 PDF로 나가잖아. PDF로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책으로 했어. 요번에 코바 레퍼런스 발표했던 자료가 지금 카페에 올라가 있어. 응? 그 중에서 자기가, 아, 나는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라는 아이템을 하나 잡아가지고, 발표를 해. 응? 발표를 해. 발표 분량은 한 10분 이상만 하면 돼. 그리고 뭐 그 형식이라든가 하는 거는
내가 다 제공을 해줄 거야. 그리고 그 학습 자료실에 보면은 먼저 학생들이 발표했던 자료가 있을 거야. 그 양식을 그대로 뭐 사용해도 상관없고 내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수업은 이제 8월부터는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7월까지는 이제 이런 기초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기초가 안 되고서는 뭐 여기다 얹으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공지합니다. 이제 8월부터는 발표, 뭐 토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뭐 이런 것도 나가고, 막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야. 여태까지는 그냥 못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못 풀기 게임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은, 내가 평가하기에 올해처럼 들어가기가 쉬운 또 해가 없을 수도 있어. 내가 평가하기에는. 왜냐하면은 좀 공부 좀 돼 있는 친구들이 이미 다 공기업에 가 있어. 그리고 또 역대 이렇게 학생 수가 적었던 적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내가 시험 보면 여러분들 성적을 내가 대충 보잖아. 또 올해처럼 이렇게 또 성적이 낮은 해도 없었고. 그러니까 인원수도 적고 성적도 저조하고 모든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은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분발하셔야 돼. 지금부터 이제 분발하시면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하고 요 방송공학 뭐 주관식 여러분들이 뭐 통신이론 주관식 뭐 전자공학 주관식 무선공학 주관식 이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이거는 뭐 매번 뭐 나왔던 틀이니까 그게 바뀌지가 않아. 응? 그래서 총 네 문제가 아마 필기는 결정할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스타디하면서 뭐 이거 풀고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저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는 문제들인데. 그리고 KBS는 절대 똑같은 문제 안 내요. 응? KBS 똑같은 문제 안 내. 그리고 또 하나, KBS는 출제가 자체 출제이기 때문에 매년 출제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공모 문제하고는 달라. 공모 문제는 거의 문제가 정형화돼 있어. 어느 파트, 어느 파트, 어느 파트. 그런데 방송 기술직 문제는 그게 없어. 범위도 없고 출제자도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심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거 뭐 해서 이제 아마 경쟁률은 올라갈 거라고 봐 많이.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허수다. 그거에 여러분들이 영향받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입사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수서를 작성해놔. 그리고 매일 고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맷팅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여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거는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은 제가 쉬운 건 나도 쉽고 그게 무슨 변별력이 있어. 자기가 합격하려면 쟤는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어야 합격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명심해서 올해가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